무조건 패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뭐 여기는 수수는 어떻게 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패예요. 이렇게 끊어서 이어서 넘어가는 거는 예, 무조건 져요, 흑이.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지고 여기서 패를 해야 돼요. 패를 하는데 자, 이제 패감이 문제죠. 여기를 쓰고 패감을 일단 어디부터 쓰느냐? 여기부터 써요. 젖히는 거. 이건 이제 받아야죠. 예, 늘면 죽으니까. 자, 따냅니다. 흑이 이제 백이 여기를부터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받아요. 뭐 받을 수도 없지만 이거는 백이 한집반 유리하다고 합니다. 한집 반. 예, 한집 반. 이거 모르는 거죠. 지금 갑자기 반면 승부에서 갑자기 한집 반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백은 이거보다 여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 여기가. 흑이 안 받으면 늘어서 이렇게 차단하면은 이쪽이 더 큰데 이러면 세집반 정도 차이가 줄어들기는 해요. 확실히 흑이 득을 봤어도 역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 좀더 버틸려면 그걸 받아야 돼요. 받으면 받고 이제 어디 패감을 쓰냐면 여기 패감을 쓰는데 여기 이게 사실 애매해요. 안 받기도. 근데 이거 거의 받아야 될 거예요. 백이 받아야 되고 따내면 이제 패감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백도 패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여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있고 따내죠. 아, 수순이 정확히 여기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흑도 여기를 먼저 써야지. 예, 확실한 패감을 먼저 써요. 여기가 있네. 여기 치는 거. 예, 이거 쓰고 따내면 흑도 백도 이거 하나가 있어요. 서로. 그리고 여기를 씁니다. 백이 받아야죠. 그럼 따내면 이제 패감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써야 되냐? 여기보다는 여기가 패감이 더 큽니다. 근데 이거는 못 받아요. 이거는 흑이 받을 수가 없어. 패감이 없어. 이거 받으면 따내서 다음에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체로 손해라서 예, 따낼 때 이거 끊어서 여기만 잡아도 안 돼요. 그래서 잠깐만. 이걸 따내고 이걸 친다고? 따내면 아 이어서 아닌데 이건 얘기가 다른데. 뭔 소리지? 패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 여기 들어가는 패감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이긴대요. 이렇게 이거 해소하고 이거 따낼 때 이거 따내도 이거 백이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미세합니다. 예, 이것도 엄청 미세해요. 그리고 여기서 패를 만약에 안 받고 해소를 해도 이거 뚫리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두집반 정도. 예, 두집반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김채영 칠단은 무조건 패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를 치받으면서 이걸 넘어가는 순간 집 차이가 갑자기 예, 반면으로도 백이 이기는 바닥이 됐어요. 이거는 김채영 칠단이 무슨 형세 판단에 착오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개가로 가서 이길 수 있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패를 했어야 됩니다. 에, 뭔가 형사 판단은 뭔가 글쎄요. 이거 착각이 있을 만한 그런 바둑 내용도 아니었는데 에, 착각이 있을 만한 내용도 아닌데 뭐에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내기로 따라갈 수 있다? 그 정도 차이 아닌데. 그 정도 차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 반면으로도 지금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거는 김채영 칠단 입장으로서는 마지막에 진짜 아쉽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패를 들어갔어도 백이 이기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AI 얘기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꽤 변화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꽤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예, 굉장히 미세해질 수 있었는데 김채영 출단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